안녕하십니까. 떡밥 사러 왔어요. 떡밥. 요거랑 딸기를 한번 써볼까? 딸기랑 바늘도 하나 사고요. 저 바늘 익었습니다. 유두매지나 구호 이렇게 계산해주세요.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전남 한평에 있는 네, 조수지고요. 산 쪽에는 사람이 좀 꽤 있네요.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 정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제 방 쪽에는 루어꾼이 좀 있네요. 이쪽에서 한번 해볼까? 여기 조수지를 많이 다녔는데 여기 포인트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길은 나 있는 걸 봐서 낚시는 많이 했나 봅니다. 여기 지금 이쪽 발 아래쪽이 무넘이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금 마름이 많이 좀 있고요. 물색이 좀 맑은 편이네요. 지금 어제 비가 좀 많이 왔거든요. 물색 좀 맑은 편이에요. 지금 만수네요. 다른 데는 지금 다 가뭄 들어가지고 난리인데 여기는 어제 비 때문인지 몰라도 만수입니다. 이곳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많이 차서 그나마 오름수위에 그런 조항을 좀 보지 않을까 하도 싶은데 뭔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 몇 미터나 나오려나? 상당히 깊겠죠? 어? 뭐야, 왜 찌가 누워? 응? 와, 저는 지금 원래 한 3미터 정도 수심이 나올 줄 알고 깊은 수심을 공략하려고 여기 앉았는데 수심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저 원래 찌가 40이니까 80, 4개, 160, 150 정도 되네요. 수심 1m 50. 생각했던 것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데. 오늘 사용한 미끼는 좀 특별한 미끼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끼냐? 그 미끼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이 옥수수입니다. 남이 버려놓고 간 이 옥수수.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치도 못했죠? 이거 한번 써볼게요. 바람이 상당하다.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풍속이 한 4에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와, 뭐야? 뭐 입질하는데? 찌가 동동거렸어. 갑자기 손놀림이 바빠졌습니다. 입질을 받아버렸습니다. 자, 이제 대편성을 마쳤습니다. 총 6대를 펴놨고요. 오늘은 좀 짧은 데 위주로 대편성을 해놨습니다. 수심은 1m 50곳, 60곳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조수지가 평지원 같아요.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평지원 조수지 같습니다. 물색은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닌데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색이. 그리고 이제 밤낚시, 저녁에 잠깐 짬낚시지만 재밌는 낚시, 그리고 큰 붕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올라보고 TV 시작입니다. 렛츠기리! 케미를 끼워볼까요? 이게 올라오는 건가? 뭐지? 착시현상인가? 바늘을 갈아봐야겠다. 입질 온다, 야, 뭐가. 찌가 올라오네. 바람만 아니면, 챔질 타이밍을 정확히 잡고 때리고 싶은데, 일단은 빨리 목줄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데서 입질 들어오는 2.8칸에서 빨고 간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와우. 아이, 케미까지 빠졌어. 뭐지? 빨간 입질인데? 야, 또 지 어디 갔어? 왔어. 뭐야? 이리 와. 뭐 물었다,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얼굴 좀 보자. 붕어야, 뭐야. 오. 잠깐만. 이야, 대박인데요? 붕어인데? 아,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야, 이거 어쩍 되겠다, 어쩍 되겠다. 어, 대박인데요? 야, 이런 놈이 나와버렸습니다. 붕어 진짜 이쁘게 생겼죠? 빨리 개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좋았어. 몇 나오나 보자. 33이네요. 33cm 월척입니다. 우와, 좋다. 첫수 갈았습니다. 이야, 오늘 밤낚시 기대되는데요. 좋았어.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살치 엄청나게 많다고. 맞아요. 보면은 살치 많은 거 저도 아는데. 야, 근데 살치 입질이 거의 없습니다. 저 지금 살치 입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이제 해볼 만합니다. 믿기 없다. 믿기 주셔야지. 이거 진짜 거지 같은데. 저쪽 뭐가 자꾸 건든다. 저게 살친갑다. 지금 시간이요 8시 30분인데 일개보상으로는 바람이 지금 풍속이 1이거든요 1. 이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풍속이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m/s. 바람이 멈추질 않고 더 세지고 있네요. 와, 장난 아니다. 엄청 바람이 심합니다. 그래도 뭔가 한두 마리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좀 집중하고 바짝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우와. 나왔어. 와, 빨고 들어가는구나. 어,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와, 최고. 죽여준다, 죽여줘. 빵 장난 아닌데요? 월척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치가 안 돼요. 26.5입니다. 26.5인데, 와, 최고 보세요. 빵. 이야. 여기 붕어 진짜 이쁘게 생겼습니다. 오, 좋아. 힘도 좋고. 올리질 않고 방금은 빨고 들어가 버리네. 아까 지금 저것도 2번 대에서 빨고 들어가는 것도 붕어였다는 소리인데. 좋았어. 일단은 살치를 좀 걱정했는데 살치 입질이 없습니다. 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아우, 좋은디? 여기가 그렇게 붕어가 막 나오는 곳은 아닌데요. 우와, 버려놓은 옥수수로 호강하고 있습니다. 호강하고 있어. 이건 몇 칸이야? 이거는 3.2칸이네요. 3.2칸에서 나왔습니다. 입질에 살치나 불그린 줄 알았는데 의외로 붕어가 나오네요. 수위가 막 올라서 그런지 입질이 약간 좀 지저분한 것도 같고. 일단 그래도 잡았으니까요.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네요. 좋아. 와, 지금 바람이 너무 세 가지고 멈추질 않아요. 지금 찌 구분도 안 가. 이게 입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한 30분 정도 더 쪄여 보고요, 안 되면 철수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더 집중할게요. 최대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입니다. 30분. 너 뭐냐? 뭐 한 마리 잡았네? 어, 귀엽고 한 마리. 우와. 이게 나오면 사이즈들이 지금 이 정도 나오는구나. 31.5. 32네.
31.5야? 32. 32라게.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 붕어가 나오면 그래도 좋은 사이즈가 나오네요, 여기가. 좋아, 좋아. 지금 시간이 이제 약속된 시간 11시가 됐습니다.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기대감을 갖고 낚시를 해봤는데, 그렇다 할 입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사회로 또 일상으로 또 돌아가야죠. 다음에는 또 좋은 포인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놈도 빨리 방송해주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네도 집에 갈 시간이다. 가자. 좋죠. 붕어 진짜 이쁘게 생겼다. 아까 한 마리는 동생이 잡은 거고. 야, 붕어 보십시오. 붕어는 진짜 최상급입니다. 오! 가버렸다. 잘 가라. 너도 빨리 보내줄게. 잘 가라. 고맙다.